대구시와 관련된 뉴스로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찰과 대구시는 지난주 퀴어 축제를 놓고 유례 없는 마찰을 빚은 바 있었죠. 홍준표 시장, 대구 경찰청장이 깡패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죠. 자, 홍진우 기자,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경찰 수사관 20여 명이 오전 9시부터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청사 4층에 위치한 뉴미디어 담당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의 업적을 SNS 등을 통해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뉴미디어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 당시 도로 점령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충돌한 지 6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주말 벌어진 대구 퀴어 문화축제 충돌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경찰은 퀴어 축제 당시 마찰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16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오늘 영장 집행이 이뤄진 거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대구시는 이번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압수수색한다면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비난했습니다. 좌파단체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다며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